총리님, 이 범죄 혐의자인 사람이 법무부 장관이 되지를 않나, 검찰 개혁을 또 하겠다고 하지 않나, 또 뭐 자기를 수사할 검사들을 이 만나고 돌아다니지 않나, 이게 정상입니까? 이런 나라가 정상입니까? 상식적으로? 네, 여러 가지 이례적인 일들이 연쇄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. 진심이 독하려지려 봅니다. 원래 검사들은 원래 피의자 이게 만나는 거 아니에요. 네? 조사할 때만 만나는 거지. 그렇지 않습니까? 네, 다른 것에도 검사들이 그 수사원을 지 오늘 보니까 말이야, 전화까지 걸고 말이야, 압수수색. 법과 법률을 다른 데서도 지켜줬으면 좋겠습니다. 저는 진짜 가반인 게, 이 저기 조국 저 민정수석, 이게 뭐, 압수수색 당하니까 강제 수사를 당한 국민의 심정을 절실하게 느끼겠다. 무슨 인권 탄압 받았습니까? 무슨 약자 이게 뭐, 코스프레입니까? 이게, 이런 가족이 이게 정상적인 가족이고 상식적인 가족입니까? 내 닭점 가족에 대해서 언급하자. 우리 가족은, 에? 내 저 자식애들 저기 생일 파티도 챙겨줬어요, 그거라고. 총리는 자꾸 지금 법적인 문제를 자꾸 가는데, 네, 법적인 문제를 관리가 아닌가? 그렇지 않습니다. 법 이의 문제에 대해서도 진실과 거짓이 워낙 뒤섞여 있기 때문에 조금 가려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. 이, 저, 조국, 그, 임명을 매일 이게 강행을 하나, 이래 봤더니, 뭐, 거기 참, 저는 이해 못 하는 부분이 있어요. 조국이 민정수석 재직 시에 대통령 가족의 약점을 잡고 있는 거 아니냐.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임명했다는 소리, 뭐, 이런 소리 궁금한데. 네. 그건 별 가치가 없습니까? 근데 왜 이런 소문이 돌까요? 전혀 근거가 맞다고 생각했습니다. 총리님, 대통령이 귀국을 하시면은 조국 장관 해임을 거래하십시오. 이것이 총리님의 역할입니다. 어떤 쪽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저의 책임을 다하겠습니다. 사회 병폐입니까? 아니면 그 이중성? 이번 일이 있기 전에도 그런 현상은 있었지 않습니까? 우리 사회 병폐라고 생각합니다. 별로 없었습니다. 그리고 채택이 되지 않고 임명을 강행한 이 저 현 정부에서 몇 명이지 않습니까? 그리고 박근혜 정부 그렇게 적폐 정부라고 몇 명이지 않습니까? 예, 뒤집어서 보면요, 인사청문회가 그런 적절하게 운영되고 있느냐에 대한 감성도 있어요. 여기는 맨날 핑계죠, 그죠? 해당이 안 탔습니다. 아니죠? 그만은 아닙니다. 그래요. 바꿔보시면 다 조국. 네, 청문회 이대로 좋은가 하는 의원님들께서도 많은 문제의식을 갖고 계시지 않습니까? 네, 들어가셔야 됩니다.